네네. 저는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하고 미국이라는 네. 나라가 정말로 예. 세계 지도국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1%도 의심을 하지 않는데 네.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네. 미국 유학을 가지 않으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아버님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이라는 네. 나라를 저는 동경을 했고 네. 어떻게든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그 너무너무 앞서가는 그 선진국의 모양을 보고 나도 네. 한번 우리나라에 와서 전파를 해서 네. 우리나라도 빨리 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살짝 그런 생각은 어릴 때부터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길을 쓰고 저는 미국 유학을 갔었고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 예. 이제 그 폭발물 처리 과정 유학을 메릴랜드 주에 있는 EOD 예 EOD라고 예, 하죠. 예. EOD 학교를 그 메릴랜드 주에 인디안 헤드에 있는 메릴랜드 주 예. 병기학교 아닙니까? 예예 예, 거기 가서 네. 교육을 받았고 병기학교도 오시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병기입니다. 아 그렇죠. 특히 예 육군 병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2차 유학은 이제 79년도 80년 사이에 이제 네. 그 네이비야드에 있는 네. 그 딥시 다이빙 심해 잠수 과정 그거는 한 얼마 정도 봤습니까? 10개월 그렇게 깁니까? 예, 예. 야. 상당히 그런 터프한 정말로 예. 힘든 이제 예. 우리나라의 해난 구조대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과정하고 같은 거죠. 네, 네. 훈련을 받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뭐 대령대 연합 전략 정보 과정이라고 네. 그 또한 이제 그 공군 부대에 있는 그 미 DIA 예. 미 국방 정보 볼링그린 에어포스페이스 예예 볼링 에어포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해서 저는 미국의 동경이 대상이 되었고 아, 네. 제가 동경했던 것과 실제 가서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비교하자면 실제 가서 본 것은 더 놀랬고 아 실제 가서 더 놀랬어요. 너무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만큼 네. 이렇게 만큼 못하게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미국 정도의 이런 수준이 레벨업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지구는 아. 정말 참 이 지상낙원이 따로 네. 없겠다. 살맛이 난다. 네. 아 미국의 모든 그러한 제도, 네. 규정, 법규 이런 것들이 네. 너무나 잘 돼 있고 아. 예 그것을 우리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한 번은 네. 중위 대사관의 해군 무관대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네. 숙소로 돌아오는데 이런 산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버지니아 주에서 메릴랜드 주로 오는 그렇지. 과정에서 그런데 예. 그 산을 이제 뭐 큰 높은 산은 아니고 네. 그 산에는 이제 자정이 다 돼가지고 차를 몰고 오는데. 깜깜한 그 밤에 아무도 없고 뭐 지새끼 하나 사람 하나 있을 네. 수가 없는 그런 산골인데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차가 자동차가 거기 다 서 있습니다. 아 밤에. 예, 자, 이 얘기는 좀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당연히라면 참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설설설설. 예. 그런데 이들은 적색이면 아. 이유 여하를 불문코 선다. 네. 정지한다. 청색이면 지나간다. 네.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받았고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 저는 두 번 또 놀란 거죠. 아,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세계에서 1등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 그때 그게 1976년도에 아, 처음 갔을 때 네, 네. 그때 그걸 제가 강의를 하실 거예요. 예, 느꼈죠. 네. 그거를 느껴서 뭐 지금도 그 생각 변화없고 우리가 정말 미국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얘기하기 이전에 네. 그들의 제도를 적어도 그들이 하는 그런 것들 한 10분의 1이라도 네. 좀 본받아서 좀 우리가 좀 수준을 좀 높였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많이 진짜 정말 피부로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그 제도들도 부러워하고 참 배울 것도 더 많았는데 그렇게 정말 그때 우리 제가 느끼기로 저렇게 한국분이 아마 근국일에 처음일 겁니다. 그렇게 혼비백산하게 사람을 쫓아낸 거는. 네. 그 자녀들은 그래 공부도 잘 했습니까?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까? 네, 참 사건이 터졌을 때 뭐 네. 집사람도 그랬지만 네. 아이들의 진로 고등학교 재학했습니다. 예, 고등학교 네. 3학년에 둘 다 있었는데 아 고등학교 3학년이요? 예, 예. 참 정말 난감했죠. 예. 내
그 지하나 이미 이제 뭐 대령을 달았으니까 네. 막 군대 생활 할 만치 했고 하지만 이 자식들이 이제 막 피어나는 싹인데 네. 너무나 너무나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네. 고등학교도 잘 졸업을 하고 또 네. 장학생 그 대통령 표창도 받고 다행히 또 그 대학교를 그 제임스 메디슨 유니버시티라고 예. 그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학교인데 아, 네. 거기 둘 다 합격을 해가지고 같은 학교 다녔습니다. 예, 다 이제 중도에 와서 군대 생활 마치고 다시 복학해서 아, 우리나라에 와가 기분이요. 예, 예. 예. 잘 군 그 군생활 마치고 다시 복학을 해서 졸업을 잘 하고 네. 거기 이 뭐 선진 네. 문화를 잘 배우고 네. 지금 큰 아이는 결혼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고 아, 네. 예, 둘째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네. 다시 이제 그 비자 만료돼 가지고 네. 한국에 와 가지고 지금 회사에 지금 취직을 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 예. 그래도 참